안녕하세요.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식물등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철물점에 가면 자바라라고 팔거든요. 자바라라고 파는데 구성을 보면 전구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벽에 이렇게 못 같은 데걸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모서리 이렇게 딱 찝을 수도 있고요. 모서리 찝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선이 조금 짧습니다. 플러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선이 많이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를 좀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피에서 빛을 쏠수 있기 때문에 가드너님이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준비물은 다른 플러그가 있는 선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고장난 드라이기에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혼자서 만들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고장난 드라이기에서 이 선을 잘라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요거를 이제 끊어야겠죠? 싹둑! 네. 끊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요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손 조심하시고요. 칼로 요 부분을 살살 해서 요 피복을 먼저 벗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습니다. 전선을 사이즈별로 피복을 잘 벗길 수 있도록 홈이 있는데요. 그게 비싸진 않아요. 저렴한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걸 꽉 문 다음에 벗겨냅니다. 여기도 꽉문 다음에 벗겨내고요.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왔죠. 연결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할 선도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전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연결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저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한 전선은 더 굵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겨우 이제 20와트도 안 되는 전구 연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걸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선 연결하는 거는 중학교 기술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할수 있죠.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잘 꼬아줘요. 꼬아주고 여기를 이제 테이프로 감습니다. 절연 테이프, 이 검은색 테이프 있죠? 저희 채널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 이상으로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감아줘요. 조금 당겨가지고 테이프를 나중에 빠지지 않도록. 네, 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꼬아서 연결해 줍니다.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들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들은 좀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전선을 잘 감아준다고 생각하고 감으시면 돼요. 네, 이 정도 감으신 다음에 여기를 끊지 않고 서로 맞대요. 맞댄 다음에 이두 전선을 또 연결을 해줍니다. 전선이 이렇게 고정이 잘 되게 묶어주는 것이죠. 조심하시고요.
제가 자바라로 하는 이유는 못이 있으면은 자바라를 딱 걸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이제 벽에 못이나 아니면은 딱 잡을 수 있는 뭐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바라를 딱 걸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죠? 그럼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거의 선이 이게 보통 이제 드라이기 선이 길거든요. 한 3배 정도가 더 길어졌습니다, 선이. 그래서 이제 더 자유롭게 더먼 곳에 이제 콘센트에서 더먼 곳까지 이 자바라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라의 전구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를 연결했거든요. 스위치를 한번 켜볼게요. 네, 잘 켜지죠? 네. 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조릉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원래는 이 위치에 식물등이 달려 있었어요. 자바라를 여기에 이제 고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식물등의 높이가 낮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이 나무에 싹이 이 옆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대로 쭉 키우는 식물인데 이 밑부분에서 싹이 나서 전구를 훨씬 더 위로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박혀있는 못을 뽑아서 그리고 집에 가정에서는 이런 공구 하나쯤 있는 거 전동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전동 드라이버 이런 공구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가드닝 하시는데도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박고 걸고 할 때.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이 자, 어디에 달아요? 거기 위에. 여기? 아, 거기는 너무 높고, 거기 나무 있는데. 네네. 여기? 네. 여기 한번 매달아 보도록 할게요. 그 자바라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면 구멍이 너무 커서 잘 걸리지 않아요. 이럴 때는 네, 지금 이제 여기 구멍이 넓어서 이 나사 두 개를 박아서 이게 구멍에 빠져나오지 않도록 두 개를 이제 박았고요. 고정한 다음에 박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빠지고 이 밑에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봤습니다. 네, 이제 전등을 한번 꼽아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위에다 달았고요. 여기에서 불을 비추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싹이 났는데 지금 위에만 집중적으로 식물등을 비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이제 봐야겠지만 아마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 같은 거는 여기에 이제 붙여서 잘 표시가 안 나도록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이는 작업은 가드너님한테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줄을 길게 연결하고 설치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이 많지 않은 집은 이렇게 자바라 구매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설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가드닝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